몇 분의 후보들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도부 패싱 문제라든가 엇박자 문제라든가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경선 캠프 측에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여야 맞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조승래 의원님,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이양수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볼 첫 번째 주제는 원팀 적신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선 주자들의 행사를 불참한 데 이어서 다른 캠프 주자들에게까지 보이콧을 혹시 종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장면 영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이 타 후보 캠프 측에게 봉사활동 보이콧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말도 안 된다, 타 캠프에 보이콧 동참 요구한 적 없다, 그러자 이 대표가 봉사활동 불참을 종용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다 라며 마치 비꼬는 듯한 이 대표가 논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인 안 한 원희룡. 보이콧 제안서 기자 질문에 그게 중요한가?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 기다 아니다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당내에서 당을 개무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송에서는 비속어지만 뭐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적절치 못한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는 건데, 그 중심에 혹시 윤석열 캠프가 보이콧을 종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격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특별히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때도, 그때 대표가 뭐 지방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방 일정인데 대표도 하고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상태에서 뭐 기습적으로 입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당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 이거는 대표 예, 무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윤석열 측에서는 대표를 왜 무시할까? 근데 그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대표를 치면서 당시 대표와 반대해서 그 경선을 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은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표랑 갈등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대표 무시다, 조승래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 제가 보기엔 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에 들어오라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일부러 저렇게 뭐 보이콧하고 일부러 안 가고 뭐 무슨 대표 갈등을 유발하려고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억측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사실 우리 당에 입당하자마자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제 지지를 많이 얻어냈었는데, 국민의힘 입당하면 국민의힘 입당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참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막 만나서 아, 지금 저 좀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막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에 당에서 뭔 행사한다니까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바쁘니
당에 못 가도 당에서는 나를 이해해 줄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 만나고 다녔을 텐데 이렇게 억지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정치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대표 무시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한 번 자 반론권 30초 드릴게요. 네. 반론이라기보다는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증폭시킨 것은 그 정진석 의원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치, 뭐 돌고래 얘기를 해가면서 윤석열 총장은 돌고래인데 왜 멸치들 노는 곳에 자꾸 끼려고 하냐? 아, 멸치들 노는 곳에 이러지 마라. 이런 거죠, 이런 거. 말하자면 뉘앙스가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야권의 뭐 유력 주자 중에서 단연 유력 주자인데 뭔가 다른 당에서의 좀 프로모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멸치 돌고래 어떻게 된 거? 저도 30초 드릴게요. 그 사실 그 당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나 그리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 사실 멸치 돌고래 얘기는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의 중진 어른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저 우리 윤석열 후보 우리 정권 교체할 그런 훌륭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그 뜻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물밑에서 예. 그래서 유연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정반대의 시각인데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보이콧을 종용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한 캠프는 없다라고 윤석열 캠프의 발언을 비꼬았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사실은 더 가중됐는데 이 같은 당대표의 태도가 갈등을 가중시킨다라는 당대표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던데 자, 두 분 생각 어떤지 60초 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마치 윤석열 캠프에서 거짓말하고 있네? 라는 의혹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먼저 조승래 의원님. 근데 이제 저렇게 서로 이제 문답이 요구하는 걸 보면 그 윤석열 총장 측은 종용한 바 없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종용을 받은 사람이 캠프가 있다라는 것이고 원희룡 전 지사는 노코멘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보건데 그거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다른 뭐 그 캠프 어떤 캠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캠프한테 야 그거 뭐 안 가는 게 어때? 나도 못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추측이에요. 아니, 이제는 예. 아니 누가 보더라도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 3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 정도 대화가 오가면 아 있었다. 그런데 아마 저거는 윤석열 캠프와 윤석열 후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캠프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캠프 간에 오간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게 이제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일종의 대표와 후보자들 간에 삿바 싸움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혹자는 대선판에서 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윤석열 후보의 일정은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죠. 뭐 제가 대선 많이 치러봤지만 대선 캠프에서 엄청난 그 일정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일정 팀에서 원희룡 지사한테 뭘 확인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모 의원께서 원희룡 의원한테 아, 거기 가, 안 가? 아니, 나, 우리는 못 가는데? 거기, 안 가는 게 없대. 뭐, 이런 식의 지금 조승래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런 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냥 원희룡 지사가, 아,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냥 이래버리면은 물밑에 잠자지는 거고,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일 텐데, 마치 그 노코멘트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이 원래 좀 꼰대당 이미지였는데 그것을 한 번에 불식시킨 큰 공이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큰 공을 세운 대표거든요. 그래서 대표와 대권 주자들이 동시에 윈윈해야 우리가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감정 싸움은 자제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